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우 교수님 유튜브 꿀잼이 아유, 아, 예, 아, 제 채널이요? 아, 뭔가 말씀 하나 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게 안 파랗다. 뭐, 이거는 뭐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뭐 우울한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하세요. 자,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요즘 저랑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이상 같이 보니까 그죠.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내일도 만나요. 내일도 만나네요. 다른 데서. 네, 다른 데서.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뭐 중국 증시 간단히만 살펴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양적인 축이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적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좀 고객들 자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 그 마감 지수 보면은 뭐야 왜 우리만 빠졌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오늘 뭐 일본은 휴장이었고 네. 대만도 올랐고 호주도 뭐 거의 보합이었는데 우리 증시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 어느 정도였냐면 상해 종합이 0.39% 올랐고요. 심천 성분도 0.44% 올랐습니다. 창업판만 조금 빠졌고 그리고 뭐 항생 지수는 1.08% 올랐고 항생테크 지수는 간만에 한 2.21% 반등이 좀 세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항생테크 쪽은 뭐 우리 바비 교수님 갖고 계신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 좀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유, 그거 올라와서 아무 소용 뭐 없습니다. 티도 안 나죠, 티도. 또 정프로님이 들고 있는 핑한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뭐 오늘 한 7, 8% 오르면 뭐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5분의 1 토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었고 일단 그 뭐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질 건 아니었는데 국내 증시는 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이슈가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내일부터 뭐 수요일치 들어가니까 그런 좀 가만히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조금 더 가만히서 볼 게 지난주에 제가 와서 시안 봉쇄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달마시안 개인도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텐진에서 또 일부 봉쇄가 들어가면서 예. 텐진의 그 인구도 1,500만 명이거든요. 전원 그 주민 전원 검사령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뭐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꽹가리 치면서 자는 사람 다 깨워서 빨리 검사 받으러 나오라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저도 봤어요. 그 검사원들이 예,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확진자가 좀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9일 이제 어제 데이터가 나왔죠. 보면 본토 확진자가 97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시안은 15명으로 뭐 150명 막 이렇게 넘나들다가 여기는 확실히 잡혔어요. 완전 봉쇄를 해버리니까 잡힐 수밖에 없죠. 텐진에서 21명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거는 중국에서 이제 그 지역 감염자 중에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이제 중국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군요. 여기는 이제 제로 코로나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이미 서방은 이제 90% 이상이다 오미크론 이미 우세종이 됐는데 여기서 두 명이 나오면서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텐진은 일단 그 일부 주거지들은 봉쇄가 들어갔고 전원 검사령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막은 건 아닌데 그래서 뭐 베이징이 이게 텐진이 위치가 우리로 치면 서울과 인천 베이징과 텐진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상호 통행을 지금 제한을 시켜서 베이징에서 웬만하면 텐진 가지 마라. 텐진 사람들 웬만하면 베이징 오지 마라. 그런데 출퇴근하는 인구가 좀 있대요. 그렇겠죠. 네, 그 정도 거리니까 뭐 고속철도 있고 이래서 한 10만 명이 출퇴근을 하는데 다 재택근무형. 아니, 잠깐만. 출퇴근하는 사람이 조금 있대요. 해놓고서 10만 명이라고. 아, 중국 인구니까. 중국 인구니까. 그래서 뭐 재택근무령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텐진이 시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중국에서 예. 보는 건. 왜냐면 베이징 근처잖아요. 그죠? 예. 베이징 근처인데 이제 2월 4일이면은 뭘 하죠? 올림픽. 왜 베이징 올림픽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갈등이 불 떨어졌네. 와, 완전 불 떨어진 거고요. 뭐 하다못해 베이징에 뭐 확진자도 나오면 난리가 날 것 같고 또 이게 보면 2월 4일이 개막인데 우리도 이제 그 1월 말부터 설 연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그럼 당연히 춘절 연휴가 그 일주일인데 그거랑
베이징 개막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야. 이거 얘네 춘절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잡혀 있어서 중국은 또 이런 면수도 좀 있다.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무슨 제로 코로나니 뭐 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거로 했었었는데 네. 이런 분위기면은 원래 계획이 또 상당히 수정되겠네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도 참 어려운 거다. 네. 이게 한때 또 오미크론 확 번지니까 중국에서 거 봐라 우리가 맞다 이랬었는데 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또 1,500명 봉쇄하고 이런 거 예. 1,500만 명 예. 검사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사단이 난 것 같고요. 뭐 미국 증시 개장 전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네. 금요일 날 또 네.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요. 여기 또 일자리랑 실업률의 미스터리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완전 고용에 좀 도달한 모습인데 아주 희한하게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보면 12월 비농업 고용 그 증가는 4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19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네. 요새 계속 이래요. 계속 그 예상치 밑돌고 ADP랑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2월 실업률이 11월에 4.2%였고 4.1%를 예상했는데 3.9%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4%를 하회하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팬데믹 이전에 정말 좋았을 때도 3.5%였기 때문에 야 이건 벌써 완전 고용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비밀은 어쨌든 12월에 생산활동 참여지수가 61.9%로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네. 이게 팬데믹 이전에 63%대였거든요. 네. 이 생산활동 참여지수라는 거는 이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원래 있습니다. 네. 이거는 15세에서 64세를 정의하는 거고요. 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이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네. 경제활동인구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직 그 의지가 없는 사람 빼고 네. 그러면은 이 인구가 61.9%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 실업자의 비율은 3.9%. 거의 완전 고용에 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통계상으로는 왜일까? 옛날에는 경기가 나쁘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구직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인구들이 있었는데 실업자가 이제 아닌 걸로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구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 자유를 잃었거나 네.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네. 부동산이든 아니면 또 현재 그 통계 시스템에서 보면 특히 이 비농업 고용이라는 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당신네들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 고용된 사람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분류되지 않은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들이 예, 예. 많이 늘어나면서 잠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난 실업자는 아닌데 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뽑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그래도 어쨌든 완전 고용이다. 실업률만 보면. 그래서 고용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지워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경제에서. 네. 오히려 구인난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전월비 0.6% 증가하면서 네. 보통 0.4 증가할 때도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월 전월비로 0.6% 증가했으니까 임금이 오르고 있다. 이게 구인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요인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와 이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인플레 논란으로 인해서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연준의 타겟은 고용은 이제 아니다. 이제 완전히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들을 또 반증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넘었다면서요.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수요일 날 네. 발표하는데 네. 예상이 7%예요. 아, 예상이 7%. 네,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제가 그 머리 굵어져서 경제 공부하고 나서 네. 소비자 물가 지수 7% 볼 줄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역사에서 보던 거였고 이게 더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네. 경제 전망할 때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나와서 한 중반쯤에 한 4% 5%대 잠깐 그 경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저 효과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저 효과 끝났거든요. 근데 11월에 6.8 나왔고 지금 7.0을 예상하고 있으니 기절 초풍을 노르신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수치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뭐 잠깐 우리 그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 금리도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리고 그리고 올리는 횟수도 많고 네. 그러면 주가에 정말 큰 이제 악영향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적기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 제가 요거 청문회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예. 오늘 적기 형 왜 개그 안 하냐 했는데 오늘 조금 상황이 엄중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실업률에서 제가 좀 빼먹은 게 있거든요. 뭐죠? 실업률은 커피 달게 드세요?
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넣는 시럽율. 예, 평소에는 0%, 술 먹은 다음 날은 10%.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주민 들어갔어요. 아, 의성피디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뭐 소소한 거였고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내일 밤에 파월 어쨌든 재지명 됐잖아요. 네. 인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국회의원들이 쫙 앉혀 그 앉혀놓고 쫙 무슨 얘기할까요? 국회의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뻔한 거죠, 뭐. 호통. 네. 당신이 말이야. 일시적이라며. 일시적이라며. 그리고 당신이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돈 풀 때는 다 풀라고 해놓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나왔단 말이야. 엄청나게 뭐라고 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또 파월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죠. 저희는 지금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내일의 그 청문회도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단어 양적 긴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이 긴축이 뭐죠? 긴축도 이거 개근데. 요거 아. 요 긴축 작은 축.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방금도 네. 지금 아예 카메라를 꺼버리셨어. 카메라를 꺼버렸어. 와 이건 야, 이건 처음이야. 야 이건 이건 3% 이건 처음. 야 이건 완전 꺼버리다니. 와. PD 열받게 하는 거 제가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네. 차라리 방송을 와. 중단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최초로 또 이거 한번 네. 해냈습니다. 자. 네. 양적 긴축인데. 와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양적 긴축 쇼크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쨌든 인플레가 완화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수요일 날 연준 그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쇼킹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첫 금리 인상 후 네.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데 동의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근데 네. 일정 시점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 있겠죠. 네, 물론 네.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이잖아요. 네. 대체대표를 축소하는. 근데 아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12월에 파월 의장이 연설하잖아요. FOMC 끝나고 힌트가 약간 있었어요. 그 정례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대조표 축소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고 올 1월 정례회의 때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 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랬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약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러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양적 긴축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의 마지막 3단계가 양적 긴축이거든요. 네. 1단계는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 네. 2단계가 금리. 금리 인상. 그리고 세 번째가 양적 긴축인데요. 이게 양적 긴축의 반대말은 양적 완화죠. 우리가 네. 좋아하는 거. 우리가 네. 좋아하는 거. 뭐 아 이게 발음 이거 우리 또 바비 교수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QE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양적 긴축은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QT라고 하거든요. QT는 뭡니까? 또 뭐 나왔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QT는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얼굴을 해서 이렇게 QT 죄송합니다. 네. QT 우리 QT 정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안 하면 네. 안 한다고 죄송합니다. 뭐라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자 QT입니다. QT 정호인데 네. 그 연준 자산을 이제 축소하겠다는 건데 그럼 자산이 네. 얼만큼 있었느냐 지금까지 네.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그 연준의 자산이라는 거는 돈을 찍어서 자산이잖아요. 채권을 사주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연준 네. 자산이잖아요. 금융위기 전에는 한 9천억 달러, 1조 달러 미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죠. 네.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한 4.5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야. 그리고 QT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3.7조 달러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조금 팬데믹 전에 4.1조까지 다시 늘었다가 네. 지금 8.7조 달러. 대박이네요. 약간 8.8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전으로 치면 지금 10배인데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줄이느냐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힌트도 사실은 12월에 크리스토퍼 윌러 그 연준 이사가 발언한 것에 힌트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그분 이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 GDP의 35%인 연준 자산을 한 20%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많이 줄이는 건데 이거. 네. 자, 3분기 발표된 미국의 GDP가 23.2조 달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한 8.7조 달러를 대입하니까 37%입니다. 네. 근데 GDP는 조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예. 35%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로 줄이면 거의 4조 달러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네요. 엄청 센 거죠. 네. 거의 이제 그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네. 이거 줄이면은 사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이건 아니기를. 근데 윌러 그 이사의 발언대로는 아니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과거에 QT가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어땠는지 한번 네.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이 이제 13년 5월에 언급을 하고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네. 14년 1월부터 1년 동안 그러면 14년에 S&P 500 지수는 한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 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했죠? 네. 그러면 16년 1월부터 그 영향을 받는데 네. 16년 1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역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또 올랐네요. 그렇죠? 근데 16년 아니 17년 6월에 양적 긴축을 예고를 했고요. 네. 한 9월, 10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년 7월에서 8월 정도까지 네. 줄였는데 이때 한 7천억에서 8천억 달러를 줄였단 말이에요. 네. 이 기간은 어땠느냐? 네. 이거는 사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이슈도 많긴 했는데 간단히만 보면 17년 말에 상승하고 18년 초에 조정했다가 다시 네. 반등했다가 18년 말에 진짜 크게 빠지거든요. 네. 금리를 네 번째 올리면서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올리면서 19년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양적 긴축 기간을 보면 역시 한 10%에서 20% 사이에 상승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네. 시장은 그래도 또 올랐다라는 그러네요. 건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양적 긴축이 그 당시에 최초 금리를 15년 12월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로부터 한 거의 2년 뒤에 양적 긴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양적 긴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올리고 한다는 얘기고 3월에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한 번 올리고 한다는 얘기고 금리 올리고 나서 뭐 한두 달 있다 한다는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왜 이렇게 급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연준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좀 매파가 되었는가. 지금 연준을 보면요. 모든 슈퍼 비둘기들마저 매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분이 아마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 이제 지명자 같은데 그분도 이제 목요일 날 청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마저 돌아서면 이제 거의 전원인데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는 분도 굉장한 비둘기예요. 근데 그분이 7일 날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조정하고 네. 앞선 사이클보다도 조기에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적 오히려. 긴축에 동의라고 있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비둘기냐면 이분은 24년까지 제로금리를 주장하시던 분입니다. 야. 근데 이분이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홈페이지에 논문을 하나 올리셨는데 올해 금리 인상 두 번을 지지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와 더 이상의 지금 매는 없다. 모두가 이제 매파로 돌아서는 거죠. 네. 더 이상의 매는 없다. 대걸레 야구방망이 더 이상의 매는 없다. 근데 이제 진짜 막 끝판왕은 30cm 자로 여기 이렇게 아프죠. 더 이상의 매는 없다. 등으로. 와, 네. 등으로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아픕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인플레 때문이에요. 인플레 때문이고. 그 연준은 드디어 인플레 파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잡지 못하면 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65년에서 80년대 초반인데 네. 이건 아마 제가 전전중가 어떻게 하면 슈카님이라고 할 때 했던 거라서 좀 빼고 네. 이게 보면은 그 공급망 이슈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습니다. 뭐 연준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인플레 기대 심리죠. 네. 인플레 기대 심리가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잖아요. 사람들의 그렇죠. 행동을 가속화시키고 네. 구매를 가속화시키고 그거를 잡는데 온갖 화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일단 올해는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지금 뭐 80%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번 이제 4번이라고까지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데서는 올해 4번 내년 4번에서 8번을 그냥 내리 2년간 우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내리요. 네,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너무 지금 그 이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완화되면은 시장은 또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악 우리가 유동성에 있어서만큼은 최악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연준의 과도한 매파적 발언, 행동이 아니고 발언이죠.
지금은 발언입니다.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약간 경기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약간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희생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인플레가 완화되면 칼을 쓰지 않고 말 몇 마디로 인플레를 좀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또 제임스 블라드 형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그 형의 발언에서 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발언이 다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발언이고요. 이 형이 왜 그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분이 원래 비둘기였거든요. 네. 제일 먼저 매로 변신을 했고 모든 정책 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꼽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먼저 깃발을 꼽고 다른 분들이 쫓아오는 건데, 이분이 일단은 뭐 3월에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올해 3번 올려야 되고 양적 긴축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신용도가 지난 30년 동안 대비 지금이 가장 위태하다. 그렇죠. 그동안 약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또 엇갈렸죠. 비와 메들기, 비와 그 외파가 어둘 네. 비둘기와 메들기래. 죄송합니다. 매와 비둘기죠. 그래서 그 엇갈리면서 그런 것들의 신뢰도를 좀 금이 갖게 했고, 연준이 데이터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요. 뭐냐면, 자, 블러드 형이 한 말입니다. 네. 3월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데이터 디펜던트니까요. 예.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면 양적 긴축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잡히면요? 물가만 잡히면요. 예.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금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합심해서 인플레를 초기에 잡느라 좀 오버액션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왜냐하면 지금 못 잡으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게, 이걸 못 잡아서 진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이제 못 잡는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장에 지금 마주한 저희는 양적 긴축을 했을 수도 있고,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인플레가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인플레가 잡혀 나가는 과정의 몇 달이 너무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초반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거는, 더 유동성에 있어서는 더 나빠질 긴축 재료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의 매는 없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은 나올 텐데, 그게 더 심한 얘기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과거에 어쨌든 양적 긴축일 때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잖아요.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발작을 일으키다가, 작년에 막상 테이퍼링을 한 11월, 12월 증시 보면 좋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좋았죠. 그렇죠. 양적 긴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게 그러면서 야, 이제 와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자, 미리 팔아놓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뭐 실력이든 운이든 뭐 다 축하드리는데, 뭐 다시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뒤늦은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 또 지금 와서 섹터 로테이션, 뒤늦은 섹터 로테이션은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된 적이 많았다라는 게 저의 지금 오랜 경험이고요. 그래서 저랑 오래 거래를 하신 고객분들은요, 네,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 연락도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몇 년 전에만 해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왜냐면 진짜 온갖, 자,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락과 조정을 두드려 맞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올해 모셨던 고객분들의 계좌는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게 왜?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오히려 제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더 안 좋은 결과였던 적이 있었더라는 거죠. 다만 이게 장기 투자 종목이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매수할 때부터 이 정도 매크로 이슈에는 흔들리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현금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이 안 나가죠. 근데 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손이 안 나가다가 하다가 결국엔 다 못 사고 또 시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살살살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물가 바로 안 잡히겠죠. 수요일 날 또 바로 CPI 나올 거고. 네.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양적 긴축이 시장을 지배할 거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거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하지 말되. 하지만 또 너무
그 비관에 베팅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어쨌든 몇 달간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간 이 고생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좀 고생한 그 보답으로 인플레가 잡히면은 네. 이거는 증시의 중기 우상향 추세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생은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보약하면 바로 누굽니까? 교수님 아닙니까? 왜 저죠? 팝이 보약이잖아요. 팝이. 그래서 우리 또 든든한 보약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송 PD 진짜 화났구나. 미안해. 아까 방송을 끊었다니까요. 아, 분노 머물렸어. 이따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머물렸는지. 그래서 자 어쨌든 자 그 긴축 또 재밌는 거 네. 지금 긴축 쇼크 때문에 경기는 좀 둔화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좀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데이터는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되 그런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특별히 유머를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네. 다들 빵빵 터졌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네, 좀 네. 괜히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오도방정 떨까봐. 네.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야 이게 몇 개만 했다고 다 했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울할 때 같이 우울해 주는 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예 우울할 때 더 그냥 웃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같이 장 빠졌을 때는 그냥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다음을 대비합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에요. 다 시장의 조정은. 그죠? 나중에 다 오르고 나면 추억입니다. 네. 자 밥이 보약이듯이 저희 3프로 글로벌 라이브의 장희성 본부장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도 우리에게 보약이시죠.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 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 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